1년 동안 시험 없이 살았는데. 자, 그래서 부정사 워크부. 아, 오늘 수업 중요한데, 지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지민아. 오케이, 두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정리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time to go. to bed 같은 이런 형태가 to 부정사 형용사 제거법의 가장 뭐 대표적인 뭐 it is 여기다가 비인칭 주어 넣을 수 있겠네요. It's time to go to bed 뭐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간이라고? 자러 갈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시고요? 이 앞에는 이 꾸임을 받는 뭐가 존재한다? 명사가 형용사의 꾸임을 받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의사항 중에 뭐 첫번째 뭐 함께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뭐해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가 끝에 있어야 되는 경우 뭐 쓸 연필 이런 것도 a pencil to write 가 아니고 a pencil to write with 뭐 쓸 종이 이런 표현도 paper to Right on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전치사가 끝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풀어본 문제 중에는 돌봐야 할 아기였나요? 뭐 그런 게 나왔었어요. Baby to take care of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끝에 전치사가 존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Paper to write on 이라든지 쓸 종이 A pencil to write with 뭐 쓸 연필 뭐. 이거랑 비교해서 뭐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 그냥 쓰면 되죠. 왜냐면 편지를 쓰다 이거 이 뭐 전치사가 끝에 있어야 되냐 말 없어도 되냐 어떻게 구분하는가도 얘기했습니다. 편지 쓰다가 write a letter 종이에 쓰다가 write on paper 연필로 쓰다 write with pencil 그러니까 write with a pencil write on paper write a letter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무슨 어로 사용될 때 목적어로 사용될 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차가운 마실 것 to drink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운도 something을 꾸미고 그 다음에 to drink도 something을 꾸미는데 뒤로 전부 다 가야 된다. 그 이유는 something 자체가 자기 앞에 형용사 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것들 이런 단어는 something called to drink 해서 형용사가 몽땅 다 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용법이 명사의 용법보다 조금 더 문제를 냈을 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학년 때 나온다고 했고요. 2학년 때 나오지만 투부정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 정리 투부정사 한꺼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꾸며주는 말을 찾으라는 게 간단한 첫 문제네요. I don't have homework to do. 나는 안 갖고 있는데 뭘 안 갖고 있대요. 그렇죠. 해야 할 숙제. 그래서 homework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너는 뭐 하니? 원하니? 무엇을? 먹을? 어떤 것을? 그래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뭐 따뜻한 먹을 거 원하니? 할 때는 hot을 집어넣고 싶으면 something hot to eat 끝까지 뒤로 가야죠. 근데 여기에 homework에다가 much라는 말을 넣고 싶어. 그러면 I don't have homework much to do야 much homework to do야 그렇죠. 여기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죠. 명사의 앞에 나 오늘 숙제 많지 않아. I don't have much homework to do. much 수량 형용사 hot도 형용사가 근데 homework는 꾸며줄 때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갑니다. 근데 something을 뭔가 꾸며주고 싶다면 something 뒤로 가서 something hot to eat something cold to eat something delicious to eat 됐습니까?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요. 살아있네. They need. 그들은 뭐 한다? 필요로 하죠. 뭘 필요로 합니까?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집. 그렇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은 a house를 꾸며주고 있죠. 뭐 house만 써도 되겠지만 a hous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in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에 살다가 live a house예요? live in a house예요? live in a house. 그렇죠. live 뒤에 a house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n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들은 살 집이 필요해. they need a house to liv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ey need a house to live 이걸 보고 틀렸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써놓으면 they need a house to live 하면 그들이 필요한데 뭘 필요해? 집을 필요해. 집은 집인데 얘 살단데 살기 위한 됐네. 뭐 살기 위한 집. 안 틀린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해석만 가지고 해보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live a house가 아니고 당연히 live in a house인데 이거 in 어디 갔지? in 여기 있어야 되겠네. 이걸 보고 그래 선생님이 계속해서 살아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 앞에 명사를 동사의 뒤에 집어넣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동의에 맞는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전치사가 필요 없다면 write a letter처럼 편지 쓰다처럼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고 write with pencil이고요. play with a friend죠.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그거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할 친구들? 그렇죠. 그는 그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friends를 꾸며주고 있죠. 친구들은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 to help him 할 친구들, 그를 도와줄 친구들. 밑줄은 to help까지만 끄여있지만 to help him 이게 전부 다 to 부정사 이걸 보고 문법적 명칭은 to 부정사의 덩어리란 말을 좀 정식 명칭은 to 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덩어리 구나 절이라고 했죠. 어떤 덩어리를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절은 뭐랑 뭐가 다 있을 때 아 있을 때 주어가 동사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면 절이라고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는 절이 아니고 구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것들 homework, something, a friend, a house, friends 전부 다 명사들이죠. 형용사 용법이 뭐 해야 할 숙제 homework to do 먹을 것 something to eat 살집 a house to live in 도와줄 친구 friends to help hi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해석하기 뭐 계속해서 해석하기 뭐 위에 문제랑 별 다른 게 없네요.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녀가 뭐 했다? 가지고 있었죠? 뭐를? 많은 일들을 됐습니까? 그는 할 일이 많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 a lot of는 둘 중에 뭐를 바꿔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여기에 있는 things를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man이죠. She had many things to do. 그녀는 할 것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그는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가지고 있어도 돼. 노머니니까 안 갖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는 돈이 없었다. 돈은 돈인데 뭐 할 돈? 그렇죠. 저 자전거 to buy that bike 할 머니가 없었다. 오케이. 노는 뭐를 갖고 쓸 수 있죠? not any. 나는 너 너는 나대니 그럼 이거 나대니로 바꾸면 뭐가 될 문장이 어떻게 바뀌죠? 그렇지 그렇죠? any money to buy that bike 하면 되겠죠. he doesn't have any money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나대니는 너 너는 나대니 he doesn't have any money to buy that bike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저 자전거 살 돈이 없었다.
아, 없었다가 아니고 없다네요, 현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들이 가지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소식? 그렇죠, 너에게 말해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들은 너에게 말해줄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오케이, 지민이는 다음 시간에 오면 워크북 나한테 딱 펼... 아니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했는 거, 필기했는 거, 채점했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칠진 부분을 어법상 뭔가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We don't have to travel time.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안 갖고 있죠? 뭘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겐 여행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e don't have time to travel. 그렇죠, time to travel 해야지. time은 time인데 뭐 할 time? time 됐습니까? to travel 할 time이 되는 거죠. We don't have time to travel. 우리는 여행할 시간이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something eating?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너는 갖고 있니? 무엇을 먹을 어떤 것?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Something to eat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너 먹을 거 갖고 있니?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너 먹을 거리 갖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물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 뭐 something 뒤에 ing가 그러면 못 오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가 a하고 지금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어떤 동사에 ing 형태가 와 있는 형태가 가능한 경우는 do you have someone, do you have someone, do you have은 좀 어색하니까, do you know someone, do you know도 좀 어색하다, 시제도 좀 맞춰주고 안 어색하게. 디디우스 있으면 swimming in the lake? 이런 구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너는 뭐 했니? 봤니? 그렇죠, 누구를 봤니?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렇죠,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니? 됐습니까?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런 지금 구조가 뭐냐, 방금 봤던 건 뭐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something을,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이런 구조였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먹기 위한 어떤 것이니까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에는 수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때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고 있는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때는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투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 want a computer. 나는 뭘 원한다? 나는 컴퓨터를 원하죠. 더하기 I will use the computer. 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 하고 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를 하나로 합치면 우리말로 뭐가 툭 튀어나오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원한다, I want what? A computer. A computer.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뭐 할? 그렇죠, to use. 됐습니까? I want a computer to use 하면 되겠죠.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a computer to use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she bought a dress. 그녀가
드레스를 샀다. 그 다음에 she will wear it tomorrow. 그녀가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누가 어떤 무엇을 뭐 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누가 다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She가 뭐 했다? Bought 했다. 무엇을? Dress는 dress인데 어떤? To wear tomorrow. 그쵸? 내일 입을 dress. A dress to wear tomorrow. 내일 입을 dress. A dress to wear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전에 것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이 문장 보면 이 문장 보면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it이 요거 대신 왔는데 여기 전치사 뭐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치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여기에 살아있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투마로는 원래 붙여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3번, 4번 해보겠습니다. He needs someone. 그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다 더하기 근처. 그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죠. 자, 그러면 누가 뭐한다? 그 영어스럽게 볼까요? 그가 필요로 하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대화를 나눌? 그렇죠. 오케이. 그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he가 뭐 한다? need 하죠. 누구를?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할? to talk to. 됐습니까? 2가 살아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다시피 그렇죠. talk the person이야? talk to the person이야? 그래서 he needs someone to talk to. 얘를 보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he needs someone to talk to. 됐습니까?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he needs someone to talk to. 살아있네가 들어있는 3번이고요. 뭐 계속해서 살아있네가 있는 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네. Do you have a pen?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 펜을 가지고 있니? 더하기 너는 그것을 사용하여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니? 너는 가지고 있니죠? 그쵸? 무엇을? 그쵸? 네가 쓸 수 있는 펜을. 됐습니까? 오케이. 이 말은 필요가 없고요. 됐습니까? 쓸 수 있는 펜. 왜냐하면 뭐 중2 때 어차피 할 거니까 얘를 집어넣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얘가 있는 버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는 갖고 있니는 Do you have a pen이죠. pen은 pen인데 뭐 할 pen? with.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 with이 살아있네란 말입니다.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it이 the pen 대신 왔는데 중간에 write과 the pen 사이에 with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해야지 Do you have a pen to writ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리고 예고편 하나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이거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Do you have a pen that you can write with?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뭐라고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냐? 관계대명사라고 배울 거예요. 관계대명사 똑같이 무슨 시덩어리? 자, 얘는 형용사 구야, 형용사 절이야. 얘는 형용사 구야, 형용사 절이야. 위에는 구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 안 해요.
뭐 별거 아닙니다.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 해석은 너는 갖고 있니 무엇을 네가 쓸 수 있는 된 거고요. 여기 네가 있잖아. 됐습니까? 이건 그냥 쓸 펜이냐. 좀 더 간단하게. 이건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이 표현이 훨씬 더 간단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이름도 좀 이상하죠, 그쵸? 됐습니까? 이 녀석에 왜 관계대명사라고 하냐면 두 문장을 뭐 맺어줬어? 관계를 맺어줬습니다. 누가? 얘가. 그 대세하는 여러가지 역할 중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다 라는 대시입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뭐 1학기 중간고사 때 칠 거니까 미리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오케이. 문법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지 혼자 있는 거 아니고요. 자,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오케이. 1, 2, 3, 뭐 4까지 해볼까?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뭐가 있나요? 부사로 쓰인 거? 뭐 아무거나 던져봐. 뭐 이거 할까? 뭐 이런 거.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ou go to the park? 그래서 나는 공원에 갔다. 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하여. 공원에 간. 그렇죠.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왜 갔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동사죠. 그래서 동사.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투부정사만의 독특한 점은 뭐였습니까? 얘만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In order to 또는 so as to를 쓸 수 있다는 거였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in order to do 또는 so as to do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오히려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훨씬 더 해석하기가 편해진다 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의도니까. 됐습니까? 뭐 어쨌든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Why did you go to the park?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할까? I'm glad to meet you.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meet you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You glad.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감정의 원인. 됐습니까? glad가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일부라고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3번에서 할까요? 그래서 the book is easy to read. 그 책이 어떻답니까? 그렇죠. 어찌 어떤 책이라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어떤 얘가 어찌죠? 얘는 어떤이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정식 명칭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 됐습니까? 형용사를 형용사잖아 얘. 형용사잖아 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부사적 용법 어찌 어떤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공통점이 전부 다 뭐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형용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 얘도 부사적, 얘도 부사적. 그 다음 맨날 봤던 거 He grew up to be a 뭐 할까? 뭐 이거 할까? 닥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뭐 했고 어른이 되었고 뭐가 됐다?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다. 뭐 해서 뭐 했다? 무슨? 결과적이죠. 이렇게 부사적 용법들이 있고 이 녀석만의 독특한 점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거 in order to play 뭐 해서 얘들은 안 됩니다. 나머지 명사적 용법이라든지 형용사적 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걸 못합니다. 얘만 이거 할 수 있어요. In order to, so as to. 됐습니까? 그리고 뭐 결과적 용법은 사실은 몇 문장이었다? 그렇죠.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다. 그는 어른이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얘도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는 뭐의 의미?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대. 동사는 문법적 동사는 아닌 방법.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으려니까 뭐를 선택했다? to 부정사가 되기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거 변호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변호사이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고요. 뭐 그거부터 구분하라네요. 오케이. 그러면 뭔지 보겠습니다. 목적은 의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고칠 거 두 개밖에 없네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I was excited to see it. I was excited. 내가 뭐 했대요? 그렇죠. 나 신났죠. To see it. 그것을 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singer.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가수가 되었다. 너무 뻔한 결과죠. He grew up and he was a singer. 원래는 he grew up and he was. What is가 아니고 was인 이유는 grew를 쳐다보고 내가 was를 선택한 거죠. 뭐의 일치? He was a singer. 원래 문장은 he grew up and he was a singer였는데 and 없어지고 he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됐다? 난 더 이상 동사가 안 되겠네. to be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I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하고 있네요. 내가 뭐 할 거랍니까? 중국에 갈 거래죠. To study Chinese. 그렇지,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의도죠. 그러니까 1, 2, 3 중에 to do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번? 1, 2, 3 중에 그렇죠. 3번이죠. 얘는 뭐 해도 돼? In order to study Chinese 또는 so as to study Chinese 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 이걸 왜 자꾸 알려주느냐?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됐습니까? In order나 so as to를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I go to China to study Chinese. In order to study Chine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되돌아가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y were you excited? 그렇죠. 너 왜 신이 났냐? Why were you excited? 하면 되겠죠. Why were you excited? 왜 신났었어? I was excited to see it. 그것을 보게 돼서 신이 났어. 됐습니까? Why were you excited? I was excited to see it. 그 다음에 to study Chine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y will you go to China? 중국 왜 갈 건데? Why will you go to China? 코로나도 있고 위험한데 왜 가려고 그래? To study Chinese. In order to study Chinese. 중국어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중국으로 가는 의도죠.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 거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각각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될까? 됐습니까? 근데 3번은 안 할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m happy to help you. 내가 어떻다? 그렇죠. 왜? 그렇죠. 너 도와줘서 행복해. 됐습니까? 그래서 in all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얘는 뭐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이니까.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도와줘서 to help you 해서 happy한.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감정의 원인 또는 어찌 어떤 사람 널 도와줘서 행복한.
그래서 to help you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Are you happy? 왜 행복하니? To help you 해서. 다음, we practiced hard. 우리가 뭐 했다? To win the race. 레이스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in order to 할 수? 그쵸. 열심히 연습한 의도죠. Practiced hard. Why? Why?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id you practice hard?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hard? 너희들은 왜 열심히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hard?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y did you practice hard?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어?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의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mother lived. 할머니께서 살으셔서 몇 살이 되셨다? 90세가 되셨다. 얘는 뭐다? 결과죠. 됐습니까? My grandmother lived to be 90. 너무 뻔합니다. 살아서 90세가 되었다. 뭐 원래 문장은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얘 쳐다봤잖아. she 얘 쳐다봤고 그러면 얘 she 뒤에 뭐라고 하면 돼? was 90라고 하면 되겠죠.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90. 할머니께서 사셨고 그리고 90세였습니다. 이 문장을 and도 없어지고 she도 없어지다 보니까 was는 lived 쳐다보고 나 lived 쳐다볼 필요 없네. to be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는 왜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냐?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니까. 근데 좀 이따가 이제 3학년이 되면 to 부정사에도 시제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건 3학년 되면 배울 거예요. 지금은 예방접종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현재 완료 시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예, 그것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현재 완료 시제하고 관계사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데 한꺼번에 중간고사 때 다 나옵니다. 좀 서둘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빨리 예, 그래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클업 하시고요, 안전벨트 매시고요, 잘 따라오세요. 빨리 뛰니까. 됐습니까? 핑크한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뭐, lose weight 알죠? 뭐 하다? be 100 years old lose his dog. 그의 개를 그래서 그의 개를 빼다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의 개를 잃어버리다. 뭐 lose도 뭐 뜻이 많죠. 뭐 잃어버리다도 있고 또 지다 라는 뜻도 있죠. 됐습니까? lose the game 하면 뭐 시합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he was sad. 그럼 어땠다? 그 다음에 뭐 붙일래? 그렇죠. to lose his dog. 그럼 이 to lose his dog의 해석은 그에게를 그래서 얘는 뭐? 감정의 물이죠. 그래서 to lose his do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as he sad? 왜 슬펐니? 왜 to lose his dog? 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I exercise. 내가 뭐 했다? 그럼 뒤에 뭐 붙일래? wait.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의도죠. 내가 뭐 했던 의도? 그렇죠. exercise 했던 의도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lose we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또 뭐라고 물으면 돼? exercise. why did you exercise? 그러니까 의도니까 여기에는 so as나 in order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so as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I exercised so as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그럼 너무 뻔하게 나왔습니다. The old man lived to be 100 years old. 그 할배가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100세, 100세 시대네. The old man lived and he was 100 years old.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어? 그 so가 있네, so. 이건 so가 있어요.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뒤에는 결과가 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일단 1번부터 하겠습니다.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나는 사기를 원한다. So, 그래서 I'm saving money. 나는 그렇죠. 돈을 모으는 중이다. 그렇죠. 나는 새 폰 사고 싶어서 그래서 돈 모으는 중이야. 그러면 나는 돈 모으는 중이다. I'm saving money. 하고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To buy a new cell phone.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의도야, 감정의 원인이야, 결과야? 의도. 그렇죠. 뭐 하고 있는 의도? 얘는 의도. I'm saving money. 그러면 to buy a new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Are you saving money? 그렇죠. 왜 저 돈 모으고 있냐? Why are you saving money? I'm saving money to buy a new cell phone because I want to buy. 자, 얘를 앞으로 보내볼까요? 위에 문장. 나는 돈 모으는 중이야. I'm saving money. 여기다 뭐 붙일까? Because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이래도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I'm saving money. 자, because하고 s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됐습니까? 지민이 얘기죠. 됐습니까? 내가 뭐 했다? 아팠다. 아,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학원에 안 갔다. 이렇게 하죠. 얘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얘는 컨트롤 X 해둔 다음에 마침표 지우고 컨트롤 V 하고 얘는 마침표 하면 되겠죠. 뭔 얘기하고 싶냐? Because는 위치를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학원에 안 갔어요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학원에 안 갔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가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런데 so는 위치를 못 바꿔요. 뭐밖에 안 되는가? 이거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안 갔어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순서를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뭐 because는 종속, 종을 만드는 접속사고 so는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뭐 이거 할 필요 없고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입니다. 바로 그렇죠. Because I was sick so I didn't go to 학원. 해석을 잘합니다. 애들이 막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저 분명히 그래서 나는 학원 안 갔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접속사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예요. 두 개를 붙이는데 본드를 몇 군데 발랐어. 그렇죠. 원래 몇 군데만 발라야 돼. 접속사 몇 개만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만약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나쁜 선생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해석 잘 되잖아.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학원 안 갔어. 틀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군데만 풀칠하세요. 두 군데 발라갖고 막 가방 안에 다 떡칠 만들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한 군데만 발라야 된다. 그 다음 너무너무 쉬운 문장 나왔습니다.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그럼 뭐 했다?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럼 뭐가 됐다? 그렇죠. 닥터가 됐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해되고 to become a doctor 한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또는 he grew up to be a doctor. 어쨌든 얘는 뭐 의도와 감정의 원인과 결과 중에서 너무나 뻔한 결과죠. 뭐 해서 뭐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re they were excited. 그들이 뭐 했다? 신났다.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이
봐서 됐습니까? 그러면 they were excited to see snow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excited가 감정이죠. 그래서 뭐다? 얘는 감정의 원인이고 이답 듣고 싶어요. To see the snow 당연히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were they excited? 걔는 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To see snow 눈을 보게 돼서 와 눈 내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다 끝났죠? 오케이. 왜 이렇게 정적이 그럽니까? 오케이. 두부장 아파트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중요하니까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두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명서 파트. 얘가 또 버벅거리고 계시네. 아 맞나. 알겠습니다. 제발 제발 플리즈. 내가 바라는 바야. 그럼 계속해서 동명서 파트. 그래서 앞에 문제는 다 풀어봤죠.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 두 번째 목적어인데요. 앞에서 뭐 배웠냐. 동명사는 앞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이시 하는 역할 it is good. It is good. 주어줘. 그쵸?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보여줘. 거시 거시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It is good 자리에 아 그거 좋아. 온 놈이 지나고 뒤에 지나가면서 It is good 하면서 지나갔어. 그럼 뭐가 궁금해? What is good 하면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skipping 아 이건 뭐 뭐가 좋다 그럴까. 뭐 좀 건전한 거 좋다 그러자. 나쁜 거 말고 뭐 getting perfect, getting a perfect score is good. 됐습니까? 됐습니까? 제 취향인가요? 예, 네. 그렇죠. 그럼 뭐 going to bed early is good 할까? Playing with my cell phone is good.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배웠는데 근데 뭐 조심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 뭐 친구를 사귀다가 make friends인데 친구를 사귀는 건 중요하다 할 때 그렇죠. making friends is important 해야 된다 했습니다. friends 보고 are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주어를 뭐 동명사 주어를 해야죠. 동명사 주어를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 걸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getting a perfect score 대신에 to get a perfect score 된다고 했고요. to get a perfect score is good 보다는 뭐를 주어한다? it is good to get a perfect score.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투부정사, 명사용법 할 때 했던 거 연결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뭐 my hobby is getting a perfect score 하면 되겠네요. 그쵸? 별론가요? 좀 재수없죠. 그쵸? 어떤 애가 와갖고 my hobby is getting a perfect score 이러면서 지나가. 그치? 그럼 뒤로 가서 막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죠. 그쵸? 그렇게 재수없는 애는 없나요? 다행이네요. 친구들 중에 내 취미는 만점 받는 내 취미는 만점 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신에 to get a perfect score 됩니까? 당연히 된다고 했죠. 이런 게 주어하고 보호할 때 했던 겁니다. 근데 목적어 할 때는 뭔 얘기했냐?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좀 재수없는 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얘는 뭐라 그래? 나는 원한다. 무엇을? 100점 맞는 것을. 안만기 잃어봤자 it. 그럼 안만기 잃어봤자 it이고 100점 맞다가 get a perfect score인데 100점 맞는 것 되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잖아.
근데 얘는 게링이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됐습니까? 나는 육식주의자다. 난 고기만 먹는다. 나는 투두만 뭐에 대한 대답으로 원한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온다. 목적으로서. 정반대되는 게 얘죠. 얘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종류들, 이 종류들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practice도 있었고 또 mind. 그렇죠. 난 100점 맞는 거 싫어한다. 또 다 답니까 이게? 난 계속 100점 맞는다. kee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the doing만 좋아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또 피니쉬. 100점 맞는 것을 마무리한다. 그렇죠? 마지막 시험. 그렇죠? 내일 치잖아. 그렇지? 니네 선배들. 내일 시험 마지막 시험을 몇 점 맞는 걸로 마무리한다? 100점 맞는 걸로 마무리한다. 피니시도 두잉만 좋아한다. 시험을 나눠서 쳐요. 말하니까 공부할게. 하루에 예. 하루에 네 과목씩 치면 예? 하루에 다 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씩. 하루에 다 치면 애들 죽어. 그렇게 많아요? 일단 나눠서 치는 이유는 시험을 잘 쳐야 되고, 왜 잘 쳐야 되냐? 고등학교 가는데 성적이 반영되니까 잘 치라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하루에 그냥 내가 여섯 과목 다 쳤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시험 전날 죽을라 그럴걸? 어? 국어도 봐야 되지, 수학도 봐야 되지, 영어도 봐야 되지, 기가도 봐야 되지, 역사도 봐야 되지, 한문도 봐야 되지. 아, 네가 맞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A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행평가도 중요하도 50대 50이니까 지필시험하고 수행평가하고. 오케이. 너 지금처럼 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했다고 말할 거.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조이만, ING만 좋아하는 인조이 종족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얘기했었죠, 참. 전치사의 목적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애들이 잘 모르더만. 자, 뭐를 배운 적 있냐? 뭐,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그 다음에 나는 수영을 잘한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뭐 이런 거.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at 5라 그랬죠. 됐습니까? 알았어. about 얼른 고칠게. 골목이 싫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첫 번째 유형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밑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유형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얘도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요. 얘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왜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 그거 어때? 야, 그거 어때? 5시에 만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meeting at 5.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러니까 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동사가 명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동사가 it이 되는 방법은 뭐하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to meet이 되는 방법과 meeting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to 부정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to라는 게 전치사의 to도 있죠. go to school 할 때 to처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마치 뭐가 두 개 온 연달아 두 개 온 느낌이다. 전치사가 두 개가 연달아 온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안 쓴다 했어요.
난 수영 잘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뭐라 그랬다. I'm good at swimming.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길어봤자 뭐가 돼야 돼요? 나 그거 잘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라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도 못 온다? to swim도 못 온다. about하고 at의 공통점 둘 다 전치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한 글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ing 형태로 와야 된다. 이따구로 있으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따구로 있어서는 안 된다. to가 들어있는 to meet이나 to swim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런 걸 보고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와있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이 고치래요. Tina is good at play the flute. Tina는 플루트 연주하 잘한다 해야 되니까 play가 아니고 당연히 playing the flute라고 해야 된다.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What is Tina good at? 뭐 잘하는데? What is she good at? She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그래서 요렇게 플레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려면 동사는 to do 아니면 what이나 it에 대한 대답이 되고 싶으면 to do 아니면 doing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뭐기 때문에 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to play의 형태는 올 수가 없다. 만약에 티나가 뭐 플루트 연주하기를 원한다면 티나 원츠 투 플레이 더 플루트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원트는 투드만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 퍼피 맥스 뭐 내 강아지인데 이름이 맥스래죠. 내 강아지 맥스는 뭐한다? 좋아한다. 지금은 목욕하다를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목욕하는 거 돼야 되니까 뭐 taking a bath. 그래서 to take 됩니까? 노 그렇죠. like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있죠. My puppy likes to take a bath 또는 My puppy Max likes taking a bath. 목욕하기엔 걸 좋아. 되게 특이한 놈이네. 우리 집 똥강아지는 맨날 내가 드라이기랑 샴푸, 개 샴푸 딱 들고 화장실로 가면 꼬리 내리고 책상 밑에 가서 숨어있는데. 걔 매일매일 시켜. 아니요. 어떻게 매일 시켜.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까? 걔 매일 시키면 귀찮아서 못 키웁니다. 걔 키울 일이 없죠. 걔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울 일이 없대. 뭐 뭐 물론 그 어릴 때 엄청 센 연주 태도였어. 어릴 때 뭐 했다고? 어릴 때는 아예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다가가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동물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배울 점도 많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idn't stop sing all day.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죠. 하루 종일 노래하? 이라고 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singing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stop 하면 선생님이 또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I stopped to see the beautiful girl 이거고 I stopped to sing the ugly girl 이겠죠? 맞습니까? Okay, I stopped to see the beautiful girl. 이건 뭔 소리야? 나는 뭐 했다? 멈췄다. 어. 아니죠. 아니라 했죠. 이건 이거라 했죠. 자, 다시 또 설명해야 되겠네요. 가던 길을 멈추다. 오케이. 스탑은 몇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하는 것을 하던 일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러면
스탑은 원트처럼이라 했어, 인조이처럼이라 했어. 그 말은 목적어로서 ing가 와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무엇을 멈추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탑을 보고 인조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 스탑, 내가 이 뜻은 가던길을 멈추다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왔으니까. 이거 뭐를 나타내? 이거 명사제목법입니까? 형용사제목법입니까? 부사제목법입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다가 뭐 했단 말이야? 멈췄단 말이야. 왜? 아름다운 소녀를 보기 위하여. 와, 쟤 진짜 예쁘다 하면서 가던길을 멈췄단 말이야. 오, 진짜 예뻐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아이고야.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야. 왜 멈췄니? 하지만 I stopped seeing the ugly girl. 나는 뭐 했습니까? 멈췄죠. 뭘 멈췄어? 못생긴 여자애 쳐다보는 것을. 됐습니까?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너무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멈췄니고요. 얘는 왜 잘 가다가 멈췄냐 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럼 미리 예방접종 좀 해야 되겠네요. try가 있습니다. try는 여러분 얼핏 보기에 like 같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뭐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거든요. 어, 그러면 선생님 like 같은 거 아니에요? like에, like 할 때 같이 했던 거 뭐가 있었습니까?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맞습니까? 걔들은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는 애들이라면서 얘기했죠. 근데 그때 try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미리 얘기하면 try는 목적어로서 이 형태가 오면 try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럼 stop 같은 거 아니에요? 얘도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뭐 얘를 뭐 이거부터 먼저 할까? 뭐 마트 가면 뭐 이렇게 뭐 마트 가면 뭐 그 뭐야 식품 코너에 가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잖아. 뭐 I tried eating the ham. 뭐 더 햄이 낫겠네. 이거 새로 나왔어요. 하면 I tried eating the ham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try to do는 뭐 새 학기가 됐어. 그러면 머리 나쁜 애들은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자, try 뒤에 to do가 오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try 뒤에 ing가 와도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 did you try? What did you try야. 근데 try가 무슨 뜻도 있냐?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애써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전혀 다른 뜻이에요. 됐습니까? 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다라는 뜻 트라이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 트라이 둘 다 갖고 있는데 트라이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 to do가 오면 트라이가 땀을 막 흘립니다. 그럼 try to do는 try의 뜻이 뭐다? 가다. 됐습니까? What did you try? 무엇을 했었니? 나의 선생님 이름이 안 외워져. 그래서 무엇을 노력했다? 나의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노력했다. 이때 try의 뜻은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무순어는 확실한데 목적어는 확실한데 목적어 자리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은 애써 노력하다라는 뜻이다. 반면에 try 뒤에 ing가 오면 I try eating the ham. 나는 그 햄을 뭐 삼아 먹어봤다? 시험삼아 한번 먹어봤다. 시식해봤다 이 뜻이야. 이거는 나는 그 햄 시식해봤어. try 뒤에 ing가 오면 try의 뜻은 뭐다? 시험삼아 해보다.
그래서 뭐 옷가게 같은 데 갔어. 그럼 I tried to wear the 뭐 셔츠야. I tried wearing the shirt야. Shirt. 시험서만 셔츠를 한번 입어봤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 보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러면 스탑도 뜻이 두 개 있고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얘도 try 종족이네. try 종족은 뭐 앞으로 만나겠지만 remember forget이 있습니다. remember forget.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뜻이 달라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선생님 이것도 뜻이 두 개 있고 이것도 뜻이 두 개 있으니까 얘도 뭐 try, remember, forget만 한 종족이라 하지 말고 stop도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계속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둘 다? 목적으로서 둘 다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명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으로서 온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stop은 얘들이랑 한 통속이 안 된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스탑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탑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스탑의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What did you sto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They didn't stop to sing all day. 만약에 to sing이 오면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이상하잖아요. 뜻도 올 수가 없다. 걔는 하루 종일 노래 불렀어. 아 미치는 줄 알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left the room without. 자 He left the room. 그가 뭐 했다? Without. 그렇죠. Without saying a word. 그렇죠. 아무 말 없이. 됐습니까? without 또 with처럼 무슨 사예요?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어떤 형태? 명사. 동명사의 형태. ing 형태로 와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줘야 될 게 뭐냐 without doing 이라는 표현입니다. without doing without doing 이라는 표현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입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패턴처럼 알아줘. You can't remember it without 뭐 speaking it loudly 이런 식으로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입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He left the room. 그는 방을 떠났습니다.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자 그래서 한번 A 문제 정리해보면요 저 A하고 똑같은 이유로 동사가 1번 참 A가 아니고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동사가 ing 형태가 된 건 바로 4번이죠 됐습니까? 둘 다 뭐의 목적으로서? 목적으로서 ing 형태가 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전치사인지를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전치사인 줄 알고 이런 애들 있어. in, on, at, about 이런 것들 for, under 뒤에 어떤 말을 붙여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장치들이죠. beside, behind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이유죠. 또 각자 동사의 목적으로서 왔습니다. 동사의 목적으로서 왔는데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상관없고 stop은 목적으로서는 뭐만 와야 된다? 동명사만 와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할 때 stop doing 밖에 안 됩니다. 어? 이유는 뭐야?
잘 지냈어? 네, 정신 바쁘시죠? 아, 수업하고 이제 잠깐 들어와. 근데 뭐 젊을 때는 서울에 가서 살아본 거 좋잖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without doing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입니다.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give up이고요. 하필이면 be afraid of고요. 얘기했죠. 하필이면 practice고 뭐 얘는 잡식성이네. 스타트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칼지, 누가? 트미스 씨는 무엇을? 그렇죠, 생산하는 거, 그것을 뭐 해버렸다? 포기했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 스미스가 뭐 했다? 게임업 해버렸다. 무엇을? Buying a new car. 새 차 사는 것을. 그래서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얘기가 증명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어. Buying a new c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는데? What did he give up?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give up이란 동사 뒤에 i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목적어니까 ing 형태로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밖에 나가는 것, 그것을 뭐하니? 두려워하니. 그래서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하면 되겠죠. Are you afraid of go outsid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Are you afraid of going outside? Are you afraid of it? 한단 말입니다. 너 그게 두렵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탐은 누가? 쓰는 것을 뭐 했다? 연습했다. 탐 시제는 과거니까 탐이 뭐 했다? practiced 했다. 무엇을? dancing day and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to dance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위에 give up에도 to buy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ractice doing 밖에 목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어디에서 뭐 하는 것을? 일하는 거. 그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she가 뭐 했다? started 했다. 뭐 하는 것을? working at a bookstore. to work 됩니까? 그렇죠. 이 친구는 둘 다 되죠. 그렇죠. like 종족이죠. like처럼 to do와 doing을 모두 what did she start? she started walking, she started to walk.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방금 온 친구가 초등학교 4, 5, 6, 중1까지 하고 평택으로 전학을 갔는데 평택 저기 서울 밑에 구미 사람들 글로 일자리 찾아서 많이 가는데 요새 구미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는 경기가 좋거든. 예. 뭐 하여튼 나한테 페북으로 가끔 연락하는데 나한테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찾아. 제 쌍둥이 같거든. 쌍둥이인데 둘 다 뭐 좋은 학교 갔네. 인서울 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 같은 문제는 이걸 조합해서 우리말로 뭔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땡크가 있고 헬프가 있고 폴가 있고 미가 있고 유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무슨 말 만들란 말이야? 고맙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란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렇죠.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 help의 변화가 뭐가 됐다? helping이 됐다는 점인데 얘는 그리고 왜 helping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맙다 말이죠. for it 하면 뭔 뜻이야?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For
afraid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for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도와주자 help me가 helping me 됐으니까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라는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이거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면 너무 뻔한 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보이네요.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뭐 한다? 좋아한대죠. 무엇을? 사람 만나는 것을. 그렇죠.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 만들어 말이죠. 그럼 나는 좋아해요. I like 무엇을? Meeting new people. 그럼 meeting 대신에 to meet 해도 됩니까? 그렇죠. 얘는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I like meeting new people 해도 되고 I like to meet new people.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 do you like?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목적으로서 왔다. 그리고 like니까 아까도 봤듯이 to meet의 형태로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terested in 있고 is가 있고 the stars가 있고 my sister가 있고 watch가 있으면 누가 뭐한다? 나의 누이는? 그렇죠. 관심 가진다 이 말이죠. 뭐에 관심 있대요? 그렇죠. 별 보는 것을 관심이, 별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별 보다가 뭐예요? 별 보다. Watch the stars. 그렇죠. Watch the stars가 오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 때 Watch the stars를 쓰면 나는 별 보, 아니, 나의 누이는 별 보다에 관심이 있다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My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하면 되겠죠. Watching the stars. My sister is interested in watching the sta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atching the stars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your sister interested in? 너의 누이는 무엇에 관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watching the stars what 될 거고 is your sister interested in? What is she interested in? 그녀는 뭐에 관심 있어? She is interested in.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 요게 된단 말은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to watch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밖에 안 된다? 동명사밖에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to watch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4번 write가 있고 write가 있고 he가 있고 on이 있고 on 이메일이 있고 finished가 있어. 그러면 누가 뭐 했다? 그가 우리말로 먼저 그럼 끝마쳤대죠. 무엇을? 그렇죠. 이메일 쓰는 것을 이메일 쓰다 라는 형태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메일 쓰다는 write on email이지만 걔의 형태를 적절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이가? finished 했다. 무엇을? on emai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riting on email. writing 대신에 to write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finish는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 ing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to write an email로 표현할 수가 없다. finish는 enjoy처럼 ing 형태만을 what에 대한 대답 자리에 갖다 놓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쭉 풀어봤는데요. 답이 두 개인 거 그럼 자동으로 다 나왔죠? 오케이. 답이 두 개인 거 A에 2번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는 그렇죠. 4번이죠. 스타트잖아. 됐습니까? 스타트잖아. 아까는 like였고요. 그 다음에 C는
2번이죠.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이 답이 두 개다. 왜냐하면 like, start, begin, continue, 뭐 hate, love, 그렇죠. 이런 것들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으로서. 일단 계속해서 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일단 끊을 게 먼저 표시해야 되겠네요. 누구는 무엇을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난 그걸 즐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미안한 거야? 누가? 2번은 그렇죠. 내가 뭐 한다? 죄송하다. 뭐 때문에? 늦은 것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1번 나는 즐긴다. 무슨 시제예요? I enjoy. 그렇죠. 현재 시제죠. I enjoy what? 그렇죠. Cooking for what? My family. Cooking for my family. I enjoy cooking for my family. 가족을 위하여 요리하다 라는 말을 요리하는 것. 그러면 to cook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누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 인조이가 두 눈 부릅뜨고 야 뭐야 꺼져 이러겠죠. 됐습니까? 인조이는 인조이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njo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미안하다. I'm sorry. 그 다음 뭐? For being 그렇죠. 이것이 이런 거 이거 비동사를 쓰거나 비동사의 변형된 형태를 쓰는 게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답니까? 늦은입니까? 그렇죠. 늦은이죠. 그러면 늦다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ing 만들어야지 전치사 for 뒤에 올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be라든지 being이라든지 to be 이거 쓰는 거 서술형 문제 또는 여러분들 무슨 평가죠 그거? 수행평가? 그렇죠. 수행평가에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I'm sorry for 뭐 어떤 애들은 뭐 그러니까 이 품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도 있어.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웃죠 여러분들. 그렇죠? 웃죠. 근데 이렇게 하려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거 동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꼬라지가 되냐 이겁니다. 그나마 좀 배운 사람이랍시고 아, 이 있을 때는 이를 지우고 ing 한다는 건 아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됐습니까? ing 붙일 자격은 동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늦은이니까 일단 뭘 만든 다음에 늦는다를 만든 다음에 늦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리고 뭐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됐습니까? 동명사가 뭐 이번엔 to be 됩니까? 이 to be late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to do는 안 된다고 했죠. I'm sorry for being late.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난이도를 엄청 낮춰놨어. for 갈로 안에 for하고 be를 넣어놨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학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I'm sorry for late 이릅니다. 그냥 안 된다고요. 어떤 때문에 미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 무엇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 what에 대한 대답 is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그것 때문에 미안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설명할 차례네요. 자, 뭐 그것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겁준 거 됐습니까? 이런 거 외워야 된대. 일단 먼저 배웠던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쓰는 애들은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그렇죠. expect to do 이런 것도 있었죠. expect to do. 그래서 얘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워낙 뭐 많으니까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to do를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꾸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fail to do. 됐습니까?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여기 뜻 모으는 건 없죠? decide 뭐 하다, 결정하다, 뭐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없다며, 똥강아지들아.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expect to do. 근데 일반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to do의 행동을 언제 하게 된다? to do, 여 뒤에 to, I,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했어. 그러면 뜻이 나는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to go there 언제 해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wish to do 똑같죠? hope to do 거기 가길 바란대죠? 가게 된다면 언제 가겠어? decide to do 거기 가기로 뭐 했어요? 결정했죠? 언제 가겠어요? plan to go there 거기 갈 것을 계획하죠? 언제 가겠어요? 됐습니까? expect to do 거기 갈 것을 기대하니까 미래에 가겠죠? 됐습니까? learn to do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자꾸 어떤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거 categorize 동 이렇게 뭐 묶어 보세요. 묶어 자꾸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막 방금 전에 어 뒤에 하는 행동이 다 거의 다 미래에 하는 거네 할 수도 있고 want to do, wish to do, 입이 기억시키게 hope to do, decide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fail to do. 그렇습니까? 영어는 누가 연락에 입이 연락에 바빠야지 잘 되는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목적으로서 enjoy 종족들 만나보겠습니다. enjoy 종족은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같은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렇죠. avoid doing. avoid 뜻이 뭐냐고? 피하다. 어보이드 미팅 힘. 그 사람 만나기 싫단 말이죠. 만나는 것을 만남을 피한단 말이죠. 어보이드 미팅 힘. 발렌트 너무 시작하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죠. 어보이드 미팅 힘. 그다음에 피로 시작하는 practice doing. 그다음에 continue하고 뜻은 똑같은데 얘는 ing만 좋아한다 그랬는데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 만들 때 keep doing이었습니다. keep doing. keep doing, practice doing, give up doing, mind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mind 뜻은 뭐였더라? 싫어하다, 꺼리다. 됐습니까? 자, mind가 나온 김에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때 할 거 잠깐만 접종을 해드리면 요새 뭐 예방접종하고 사람들이 뭐 그래서 접종 맞기 싫은가요? 아니, 싫은 거예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무슨 뜻일까요? 너는 뭐하니? 너는 싫어하니? 너는 꺼리니? 무엇을? 그러니까 창문 열어도 될까요? 이 뜻이야. 창문 열어도 될까요? 를 너는 창문 여는 게 싫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게 뜻은 뭐하고 똑같아요? May I open the window 하고 뜻은 똑같죠? 그쵸? 근데 예방접종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쵸? 여러분 이미 배운 거 May I open the window 했는데 창문 열어도 되면 뭐라 그래요? Yes, you may 이러면서 창문 열으라 그러죠? 그쵸? 근데 얘는 No, I don't 라고 해야지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어요? No, I don't. Okay, no, I don't mind. 나는 아니, 나는 어떻지 않다? 싫지 않다. 그렇죠. 이게 난 싫지 않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do you mind로 허락을 받을 때 no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no, I don't mind. 아니, 나 싫지 않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대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마인드는 이렇게 이런 거 오네요. Do you mind to open이 아니고 Do you mind opening? 됐습니까?
여는 거 싫냐? 이런 식으로 마인드는 doing만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것들 몇 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이렇게 이 사람 저 발냄새는 정말 지독한데 돈이 진짜 많대. 한 만나볼래? 하니까 만날까 말까?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여기 빠진 동사. consider meeting him 이었죠.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하다. 고려하다. 고려하다. 곰곰이 생각하는 걸 고려한다 그러죠. consider도 doing만 좋아합니다. consider meeting him 한다 그랬죠? consider meeting him. 됐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발냄새가 심하다니까 mind meeting him 하겠죠. 그래서 만남이 꺼려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 him 하죠. 연습하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뭐 걔가 막 또 돈도 잘 쏘고 막 맛있는 거 다 사주니까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대죠. 됐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아니 나 그 사람 만나지 deny meeting him 하는 거죠. 일단 deny meeting him 하는 거죠. deny meeting him. 아니야 나 그 사람 안 만나 라고 만남을 부인하다. 뭐 정치인들 잘하는 거죠. 너 돈 받았지 그러면 deny 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막 나의 데이트하는 장면을 사진 막 찍어갖고 막 이래도 너 deny 할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him 하죠.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그래 만난다 어쩔래? admit meeting him. admit meeting him. 그와의 만남을 인정하다. 무엇을 인정하다? admit meeting him. 근데 이제 점점 뭐 이제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이제 피부에 뭐가 나고. 그렇죠? 피부과에 갔더니 이거는 피부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고. 뭐예요? finish meeting him, give up meeting him, bye bye. 헤어진다고 했죠. 만남을 끝날 끝내고 만남을 포기하죠. 기버 포기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쭉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녀석 이미 살펴본 적 있죠? like, love, love 옆에 뭐 하나 빠졌네. 그렇죠. hate도 둘 다 가질 수 있죠.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start to do, begin to do, begin doing. 그 다음에 하나 빠졌죠? 그렇죠. continue. 뭐 하다? 계속하다. continue to do, doing. 지금 했는데 to do와 doing을 모두 쓸 수 있는 거. like to do, like doing. 이런 것들.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start to do, start doing. begin to do, begin doing.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그래서 뭐 둘 다 왔네요. 그래서 my brother가 likes 한다 riding horses. 말 타는 것을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둘 다 riding horses든 to ride horses든 안만 길어봤자 그게 뭐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like라는 동사 뒤에 왔으니까 무슨 어다? 목적어다. 하지만 to do만 좋아하는 거 Amy decided what? to become a doctor 하는 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됐습니까? 결정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대단한데? William enjoys 한다. sitting in the sunlight. 뭐 햇볕을 쬐며 앉아있는 것을. 여기서 얘는 to do가 안 되고요. 반대로 얘는 becoming이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쵸? 어느 종족이 빠졌어요? 그쵸? 기억이 슬슬 나시죠? 여기 빠진 거? 그쵸? try죠. 오케이. try 종족들은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ry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그래서 try가 애써 노력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목적으로서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try의 의미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그럼 try 종족들은 누가 있느냐? try 말고 일단 아까도 슬쩍 얘기했는데 remember to do는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반면에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과거에 했던 일.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뜻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forget도 똑같습니다. remember의 반대말이 forget이죠. forget도 마찬가지. forget to do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다.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하다. 치매 걸렸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흐린데 비는 안 와. 그쵸? 내가 이제 학교 가려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시더니 오늘 비 올 확률 70%래. 그쵸? 그럼 엄마는 나한테 뭐라 그럴까? 그렇죠. 우산 챙겨가야 할 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약간 영어 선생님 같아 성격이. 맨날 어디 우산 들고 나가면 맨날 까먹고 안 들고 와. 그쵸? 그럼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우산 챙겨갔던 거 잊지 말고 다시 챙겨와라 이놈 자식아. 됐습니까?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아파트에 곧 나올 거예요. 이거 당부하기 이러면서 Don't forget to do 하면 뭐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 똑같은 표현이 remember to do겠죠. 뭐뭐 해야 되는 거 기억해.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가라고 당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오늘 좀 얘들이 try, remember, forget이 한 종족인 이유는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무순어로서 목적으로서 두 가지가 오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stop이랑 차이점은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그랬어. 왜 친구랑 같이 막 가는데 애가 갑자기 멈췄어. Why do you stop? 알겠습니까? 저기 예쁜 애가 있어. 눈 넋을 놓고 보고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어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다. 됐습니까? 여기 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을 수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일 리가 없죠. 부사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였습니다. 일단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 옆에. 오케이. 스탑을 여기서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스탑은 여기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스탑은 목적으로서 제일 위에 인조의 종족이죠. 스탑도 여기 들어간다.
무슨 뜻일 때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어떤 동작을, 목적어를 그만하다 일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목적어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stop doing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대답 듣고 싶어? He stopped singing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 did he stop이죠. 하지만 he stopped to sing은 why did he stop인 거죠. 왜 잘 걸어가다가 왜 멈췄니?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되게 당황스럽겠네요. 친구랑 같이 학교 가는데 갑자기 멈추고 노래를 막 불러. 저 얼른 튀면 되겠죠. 나 쟤 몰라요 말이죠. 이 새끼 미쳤다 그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액터 뭐 할 거고 뭐 마운트 백도 나왔네. 썸데이가 뭐예요? 썸데이. 여기에 썸데이. 어떤 날이다. 찾아봐야 될 것 같군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썸데이. 오케이. 무비 디렉터는 알죠? 무비 디렉터. 영화 감독이죠, 뭐. 뭐, 어브로드 나왔네요. 듀링도 나왔네요. 3일 동안. 데이즈. 잘 기억하고 있네요. 아기들은 울기 시작했다. 소년들은 농구하는 걸 좋아한다. 제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엘렉스는 방 청소를 끝마쳤다.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고 싶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2-1. 포커스 62-1. 이 책에 다루지 않은 거. 하지만 중요한 거.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요. 뭐구나. 뭐해? 자. 지금부터 할 건 똑같이, 어떻게 생기는데 똑같이 ing인데 그 ing가 뭐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중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구분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read the book은 책을 읽단데 reading the book이 책 읽는 것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동명사고 뭐 책을 읽고 있는 이란 뜻일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reading the book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뜻을 두 가지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속에 넣어 갖고 와? 아? 문장 속에 넣어 가지고 와야지 구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reading the book은 이게 동명사에서 현재 분사에서 당연히 현재 분사죠. 뭐뭐 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 이게 만약에 동명사라면 판타지 소설입니다. 왜 판타지 소설이냐? 이게 만약에 동명사라면 나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뭐다? 독서다. 난 독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이거 되게 많이 들었죠. 나는 어떤이다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중이다. 현재 문사 어떠시다. 하지만 I like reading the book은 What do you like죠. 무엇을 좋아하니. 그래서 I like it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데 얘가 it이 되면 I am it. 난 그것이다. 안 되죠.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러닝맨 이건 이미 만나봤죠. 러닝맨은 현재분 어떤이야? 것이야?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현재분사. 러닝머신 뭐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죠. 러닝머신이 진짜 러닝을 하고 있는 머신이면 헬스장 가면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러닝머신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머신 for running.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사야 이거? for. 전치사 뒤에 얘가 왔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동명사란 말,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러닝인데 얘는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이고 얘는 어떤 기계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기를 위한 기계. 얘는 그래서 동명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녀석이 둘 중 뭔지 봅시다. The man is reading the newspaper가 뜻이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렇죠. 그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죠. 다음, The girl swimming in the pool is my sister. 오케이. 이 녀석을 구분하란 말이죠. 오케이.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오케이. 얘는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In the pool에서 수영하고 있는 걸은 안만 길어봤자 she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소녀는 나의 시스터다. 그래서 얘는 뭐다? 오케이. 현재 분사는 뭐가 뭐 됐다 그랬어요? 현재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가지 뭐? 뭐를 수식해주거나 명사 수식 또는 뭐랑 같이 비동사랑 같이 해서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만든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리딩하고 스위밍 둘 다 현재 분사인데 지금 하나는 비동사랑 같이 진행형 시제 만들고 있고 두 번째 the girl swimming in the pool은 the girl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likes swimming in the pool. The girl이 뭐한다? likes 한다. 무엇을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그래서 얘는 뭐다? 그렇죠. 동명사인 거죠. 왜냐하면 The girl likes it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swimming pool과 swimming man 뻔하죠? 그렇죠. 얘는 현재 분사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수영하는 사람. 됐습니까? 하지만 스위밍풀은 뭐? 풀. 풀은 어떤 이렇게 땅을 파놓은 곳을 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곳을 뭐라 그래? 풀이라고 그래. 풀. 위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 어? 위에 위로 위에 파지 않고 그것도 그냥 풀이라고 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공간을 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뭘 채워놓고 워러를 채워놓고 여기서 뭐 해라라고 하면 수영하라 그러면 이걸 스위밍풀이라고 하죠. 수영장이죠. 수영장. 그러면 스위밍풀의 또 다른 표현은 풀 for swimming. 뭐 하는 것을 위한 웅덩이? 수영하는 것을 위한 웅덩이. 그래서 스위밍풀 할 때 스위밍은 뭐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러닝맨 러닝머신 했고요. Singing Birds Singing Room. 요새 Singing Room 가면 돼 안 돼? 좀 위험하대죠. Singing Room 뭐예요? 노래방이죠. 그렇죠. 노래방 가면 막 방들이 막 노래 막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노래하고 있는 방입니까? 그러니까 Singing Room의 또 다른 표현 방법도 뭐다? Room for singing. 노래하 것을 위한 방. 그러니까 singing room 할 때 singing은 동명사고 singing bird는 어떤 새? 그렇죠. 노래하고 지적이고 있는 새. 노래하고 있는 새니까 얘는 뭐다? 현재? 아까 러닝맨은 어떤 맨? 달리는 남자. 현재 분사. 러닝머신은 머신 for running이니까 얘는 동명사. 알겠습니까? 달리는 것을 위한 달리기를 위한 기계. 됐습니까? 이 부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볼까? 뭐 없나? 얘도 소화불량 걸리겠다 그치? 아니 뭐 별거 다 만들었어 뭐. 없어졌네 옛날에 파일이 다 있었는데.
파일을 없애면 언제부터 블로그 썼어요? 블로그? 언제부터 학원 쌤했어요? 저요? 나 3학년 때 여기 만들었잖아. 모르겠네. 몇 년 됐지? 나 저기 학원 피아노 다닐 때 여기 있었어. 정말 오래됐어. 뭐? 어디 다닐 때? 여기 바로 옆에 학원 다닐 때. 피아노 다닐 때. 네 몇 학년인데 그게? 그때가 3학년이니까 2학년이었을 때. 아닌데? 그때 나 여기 안 왔는데? 4학년이었나? 나 여기 온 거는 한... 한 2년? 2년? 좀 넘은 20분데? 네? 3년인가? 3년 아니야? 3년이 20다. 오케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싸고 영어 가르치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해야 될 거 정리해드리면 여기 문제 풀이하고요. 그 다음 워크북은 우리가 풀었는데까지 포커스 61까지인 것 같네요. 포커스 60... 아니네. 60까지는 풀으셔야 되겠네요. 워크북.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